잃지 않는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현상 사장 나와 계십니까?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네.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,500선이 지금 붕괴가 된 상황입니다. 투자 전략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? 일단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 맞습니다. 전 프로그램에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FOMC 결과가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되는 상황이고요. 그것까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기가 애매한 상황 속에서 지금 현금 보유에 대한 부분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중이긴 하고요. 최근의 흐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오늘은 이제 자동차 쪽이 반등이 나오는데 뭐 현대차가 3% 정도, 기아차가 2% 정도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소식이 작용을 하면서 움직였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이런 것처럼 최근 시장의 흐름은 하루짜리 흐름이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물론 그날에 대한 흐름은 굉장히 빠르고 정직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다음 날까지 연속성을 이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참을 수 있는 단소적으로 봤을 때는 PBR 1배가 아닌 PBR 0.9배까지 빠졌다. 2,500 언더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수라든지 기다릴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요. 여기서 투자자분들께서 항상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작년까지 우리 기억을 해보시면 유의미한 가격대에 떨어졌을 때 그때 매수를 안 하면은 빨리 올랐었습니다.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불확실성이라든지 악재를 확인하고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같은 경우는 빨리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그렇다고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무조건 손절매하는 거는 오히려 지금 밸류가 싸게 떨어진 상황에서 봤을 때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다. 결론적으로는 일단 지금은 어느 정도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대부분 분들이 FOMC 결과가 좋게 나와서 예를 들어 75BP가 아닌 50BP가 나와서 혹은 100BP가 나와서 예상가는 좋게 나쁘게 나온다 그래서 시장이 크게 우호적으로 반응할 때 내가 어제 잡지 못했으면은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거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 같을 경우는 충분히 1, 2% 높게 사더라도 부담이 적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. 지금 같은 경우는 무분별한 매수보다는 현금 갖고 있으시면서 다음 전략이 세워질 때까지 조금 기다리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예, 성급한 매수보다는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. 불확실성은 확인을 한 뒤에 대응을 해도 늦지 않는다.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. 자, 다음은 오늘 관심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 지금만큼 어떤 종목을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러울 때가 없어요. 그러더라도 싼 종목 중에서 기다리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. 삼성전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삼성전기가 역사적으로 밸류에이션 하단부는 10배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. 10배에서 PER 기준으로 10배에서 12배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주식이었어요. 그런데 최근에 시장이 너무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10배가 최근에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밸류에이션, 최저 밸류에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그러면 하반기에 긍정적인 포인트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 안 좋았었던 것 같을 경우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침체 때문에 그랬고요. 인플레이션 당연히 있었고요. 그래서 지금보단 하반기가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봉쇄를 조금씩은 완화하는 중이긴 한데 좋아질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뉴스 보셨을 거예요. 그 애플이랑 M2 프로세서용 기판 공급 패키지 기판 같은 경우는 하반기 서버용 FPGA 시장을 본격 진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두 번째에 대한 투자 포인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테슬라향 그 카메라,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쪽인데요. 이거는 회사 쪽에서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없다라고 공시가 나오긴 했고요. 하지만은 기대감은 지금 형성될 수 있는 과정. 그리고 최근까지 안 좋았었던 MLCC 쪽이 일단 출하 물량은 좀 줄어들고 있는데 ASP라고 해서 마진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전기를 억누르고 있는 포인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금보다는 하반기가 나아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좀 투자 포인트로 보면 어떨까요? 어떨까 싶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매도보다는 그래도 일단 보유보다는 매수가 좀 맞을 것 같다. 목표 주가를 크게 잡는 것보다는 일단 전 고점 부분의 중단 부분이 17만 원 정도 잡을 수 있겠고요. 손절가는 14만 원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관심 종목으로 삼성전기 분석을 해주셨는데요.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하락으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.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